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흉티만 구직이 된 얘기, 구직 성공 얘기랑 그다음에 팀노바 요새 구직 분위기, 그리고 또뭘 얘기해야 되나? 아,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구직 시장에서. 개발자 구직 시장에서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원용이가 가게 된 회사는요, 스마트로라는 회사예요. 판교 서현역 소재 법률 서비스 전문 IT 스타트업이고요. 10곳 구직은 일주일 만에 끝났고요. 10곳 받고 그중에서 9곳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다음에 오퍼를 바로 받은 곳도 있었고. 지금 이제 스마트로 이제 가게 원영이가 가게 된 회사는 바로 오퍼를 주시진 않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오퍼를 주셨었고요. 연락은 총 16개 정도 왔고 그중에서 10개를 이번 주에 봤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사실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봤는데 이제 오퍼를 그 주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이제 법률 관련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은 모르는데, 이제 법률 관련 종사자분들이 만든 서비스라, 나름 되게 그 업무에 잘 특화된 서비스가 아닐까 싶고요. 복리후생 좋고, 대중교통으로 40분 거리면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기존, 저희는 그냥 회사 그냥 들어간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법률 서비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그 원영이가 공격적으로 했죠.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회사 비전이 이제 원용이를 흥분시킬 만큼 되게 괜찮았다. 저희는 그냥 회사 들어가지 않거든요. 어떤 회사 들어가든 내가 자부심 느끼고 그 회사를 키우고 싶은 그런 회사로 들어가는 게 저의 특징이다 보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팀노바와 팀장님의 생각과 사상이 매우 우호적이고. 팀노바이 들어와 팀장님께 배우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느끼는 파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원영이가 이렇게 보냈어요. 이 친구가 원영이고요. 지금 학교를 2년을 다녀, 그러니까 4년제 학교인데 2년밖에 안 다니고 지금 휴학 상태인데 구직이 끝난 거예요. 연봉은 당연히 낮지 않겠죠. 팀노바니까. 뭐 그런 것들. 사실상 고졸 상태인데 10개 봐서 다 붙은 거죠. 다 붙은 건 아니지만. 거의 긍정적인 효과를 9개 정도 했고,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오퍼를 줘도, 사실 이 회사에, 이제 오늘 월요일, 제가 이제 지금 월요일 새벽 한 4시 정도니까, 지금 시점에, 이미 지금 이제 출근하려고 오늘 자고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화면 이렇게 빨갛지? 잠깐만요. 이 회사 갔는데 제가 이번 주 수업 때 이제 원용이랑 지금 구직하고 있는 홍필이란 친구인데 원용이는 구직 일주일 만에 끝났고 홍필이는 제가 구직을 하라고 했는데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면접이 잡혔어요. 그래서 원용이는 16개 잡혔는데 그중에서 10개만 보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팀노바 팀원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게 빨리 끝나버려요, 모든 게. 그러니까 사실, 아무튼 뭐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필이는 20개가 잡혔다고 합니다. 20개가 잡혔는데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이번 주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번 주에 하나만 딱 봤고. 이제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질문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구직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현재 구직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무튼, 원용이는 이때만 해도 이제 구직이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 구직이 끝났다고 연락이 와서,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거 틀어보겠습니다. 1.2배속으로 틀겠습니다. 아, 이제 질문할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두분 구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구직 시장이 어떤지 말씀 좀 원영 씨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개발자를 원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지금 보면은 회사들 연락해 보면은 면접 보는 거를 되게 죄송스럽게 저한테 막 연락을 해요. 전화나 화상으로 못하고 직접 보고 싶긴 한데 이렇게 연락줘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또꼭 첨언하는 게 가보면은 개발자가 부족하다. 네, 그리고 괜찮은 개발자가 없다라는 말을 꼭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구직 거리가 적어졌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적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도 구직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조금 기간은 조금 짧은데요. 저도 그 이틀 동안 저도 한어그 면접 제의는 한 20군데 정도 받았고요. 엄청 많이 그 면접 지금 잡힌 데는 10군데 정도 다음 주 잡혀요. 원혁 씨는 얼마나 왔죠? 저는 16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두분다 그렇게 오신 거죠? 네, 저는 이틀 동안 왔습니다. 이틀 동안. 그러니까 훨씬 많이 왔네요, 진짜.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래서 더 그렇고 원영 씨는 지금 고졸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이 영상 보는 분들이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어땠어요? 총 분위기가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저는 오늘 오전에 한 군데 보고 왔습니다. 한 군데 보고 왔는데 네. 특이한 점이 저는 코딩 테스트를 봤어요. 그 코딩 테스트 보기 전에는 약간 좀 이력서가 너무 학원에서 다닌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그 코딩 테스트를 보고 나서는 이제 그쪽 그 CTO 분께서 조금 태도가 좀 달라진 걸좀 느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네, 코딩 테스트는 테스트 통과를 했고 그뭐 면접 분위기는 어땠어요? 면접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그 회사가 이제 코딩 테스트로 그 이번 주 면접을 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지원자들 이제 코딩 테스트만 보고 나가던데 저는 이제 이번 주 면접까지 보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두 분이서 실력을 키우려고 1년 반을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게좀 이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짧았어도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엄청 이득이었어요. 다들 이제 1년 반 물어보면은 뭐 했냐고도 물어보고 왜 이렇게 기냐 물어보면은 저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개발한 거 아니면 뭐 우리 설계하고 연구한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봐. 이렇게도 공부를 하냐. 단순히 포트폴리오만 봤더니 이제 포트폴리오 분들이 좀못 보는 회사들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것저것 많이 얕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아 이렇게도 깊게 공부하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더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그 너무 너무 유출하지 마세요. 네. 티노바 스타일을. 이제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면접 본 분들 이렇게 CTO분께서 기간을 이렇게 너 오래 공부했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보는 거는 한 일주일 만에 개발했고 이렇게 적었던데 그 그동안 뭐한 거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뭐 설계 공부나 이런 걸 했던 거를 쭉 설명드리니까 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있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업계가 지금 팀노바에 대해서 뭐 특정 커뮤니티에서 약간 그막 팀노바 망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마치 크리티컬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두 분이서 구직하시면서 그런 기류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곳이 많아요? 긍정적인 곳이 많아요? 긍정적인 곳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아요? 비율로 치면 긍정적인 곳이 어느 정도 되는 것 저는 같아요? 10곳 중에 10곳을 봤는데 그중 9곳이 긍정적이었고 한 곳도 부정적이긴 한데 그게 팀노바가 별로다가 아니고 그냥 다른 방식의 공부도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9곳의 긍정적인 곳들 중에서 이제 그 분들이 팀노바에서 약간 극찬하신 분들도 있던데 어느 정도가 되게 우호적이고 극찬이었어요? 한 9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는 그냥 이제 팀노바 뭐 괜찮네 이 정도였고 네. 그럼 한 대여섯 곳 정도가 이제 극찬 그리고 나머지 한두 곳 두세 곳 정도는 아예 팀장님에 대해서를 극찬 이런 아, 진짜? 얘기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많이 아직 못 봐가지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말을 존나게 안 듣죠? 내가 바로 구직을 하라고 했는데 더럽게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랬으면 아마 이번 주에 진짜 면접 많이 잡혔을 거야. 네. 근데 바로 하라 그랬는데 늦게 하니까 이렇게 밀려가지고 네, 그러면 또 맞대잖아 시간이. 말좀 들어야 돼. 20곳이면 진짜 대박이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한 곳에 대한 얘기만 해주세요. 어땠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아니면 난 모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팀노바에 대해서 몰랐고요. 네, 모르는 것도 그리고 많아요. 사실 네. 커뮤니티가 모든 걸 대표하지 않고 모르는 곳이 훨씬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학원에서 배운 거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죠. 네, 그럼 경력은 없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코딩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 코딩 테스트 통과가 나서 그런 실력을 증명하니까 확실히 긍정적이죠. 네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더 봐야 되니까 아직은 사실 원용이 얘기가 조금 더 이제 그 원용 10개를 봤으니까 네. 이게 또 긍정적인 거고 이제 다음 주에 또뭐 기회 되면 이렇게 또 시간을 가져서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 네. 매주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해. 일단 한번 올려보고 사람들이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지를 보고 생각보다 근데 이거 팀원들도 되게 고무가 많이 될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팀노바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라서 이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했을 때 좀 도움이 돼요? 공부할 때? 어떤 거 같아? 저희는 직장 상황을 잘 모르니까 실제로 도움이 된다? 도움이 돼요. 지금 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찍진 않겠지만 음성으로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떤 거 같아요? 도움이 되는 편인 것 같다 손들어 주실래요? 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져?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되니까 너무 좋다. 그치? 근데 네. 워낙에 뭐 예전부터 확신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좀 외부에 있는 사람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게 나 혼자 그렇게 떠드는 약간 허언증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뭐 스무 곳에서 연락 줄 때부터 되게 우호적이었지 너는. 네. 그러니까 좀 크게 한 점이 그 면접을 연락 면접 날짜를 연락 준다는 데는 이게 그 제외하고 면접 날짜를 잡힌 곳은 10군데거든요. 근데 그곳 중에서도 특이한 점이 저는 한 8군데가 인공지능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 회사에서도 많이 오고 내가 시킬 때만 해도 되게 아리송했지. 네. 근데 내가 시키고 나서 결과 봐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킬 때 말 좀 들어야 돼. 괜히 그런 게 아니야. 내 수요 예측해서 하고 있어 지금. 너네들이 못하는 걸 내가 대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만 잘 들으면 다 잘 될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인터뷰 하겠습니다. 안녕. 인사해 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티노바 되게 잘 나가요. 지금 티노바 출신들 졸업생 자체도 뭐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지만 나가면은 엄청 대우받아요. 저희가 대역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옛날에 있었고. 아 진짜 존나 창의적이야 정말. 그런 거 보면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내가 인맥이 엄청 좋아서 사람들 다 꽂아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긴 이 친구들의 인터뷰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 여기 연기 학원이지 개발자 학원이 아니잖아. 근데 자기 돈 내고 다닌 학원에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적당히 꽂아주고서 이렇게 1년 반을 다닌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진짜 옛날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아무튼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팀노버 졸업생들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좋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뭐 한 예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 팀노바 오픈 카페라고 이제 여러분들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 카페인데 벌써 1500분이 가입하셨네요.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하시면 누구나 가입하셔서 보실 수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 이제 팀노바 팀원들 작품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 구직하고 이제 한 지금 한 3개월 됐나? 이제 윤서 팀원의 이제 작품인데 보시면 뭐 제품 인식 서비스 뭐 이런 거 텐서플로우를 써가지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감정 분석 인공지능이죠. 딥러닝을 이용한 이제 감정 분석 사용자 후기를 분석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요거는 자세히 보세요. 뭐 이런 기준 그리고 이제 사용자 선호도 분석하는 거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챗봇 같은 것도 만들었고.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미 그 회사에서 되게 잘 나가요. 지금 현재도. 챗봇 이렇게 질문하면은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제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만든 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팀 프로젝트였고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보시고 그리고 댄스 코칭 서비스. 지금 밑에 있는 친구 윤서인데. 실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실제 그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아무튼 그 춤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그 청각장애인 손동작 인식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번역하는 거 열이 나요 이렇게 동작을 인식해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번역을 하죠. 동작을 인식해서. 몸이 추워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작품들이에요. 옛날에는 그 내실을 많이 코칭을 하느라고 이런 걸 많이 못 챙겼었는데 그러니까 좀 뭐 외적으로 보여지는 실력이 바로 드러나는 작품들을 많이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도 사기 소리 들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되는 대로 이제 그때그때 학생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 공개 안 되는 그 어떤 이 친구를 위한 이제 프로세스들을 많이 그 단련시키는 많은 다양한 이제 수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은 이렇게 작품으로 티가 나는 부분이 아닌데, 옛날엔 그게 되게 강화가 되어 있던 때고, 지금은 이렇게 다양하고 되게 어려운 작품들이 되게 많이 이제 좀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추세예요. 요즘 커리큘럼의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구직은 훨씬 쉬운 거죠. 근데 저는 아쉬운 건 예전의 커리큘럼이 사실은 좀 더 훌륭하고 깊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세스에서 훨씬 쓰기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어쩌겠어. 시장 수요가 이렇게 하는 친구들에게 거의 극찬이 오고, 훨씬 구직이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 수요도 거기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 내실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 내실적인 부분에서 챙기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시장이 그런 거 어떡해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요즘 되게 잘 나가요. 장난 아니에요. 압도적이에요. 그냥 이거는 카피했다고 할 수 있겠어? 요거 팀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거 아예 상탄 프로젝트인데? 이거 소환식으로 그때 3위 했어요. 3위. 그 2위인가 3위 했어. 그 의료 관련 해커톤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 엄청 잘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가입하셔서 등업하시고 그냥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진짜 되게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입니다. 아무튼 이게 요새 추세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굳이 오히려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인공지능 회사도 예전보다 수요가 많이 늘었고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IT 쪽은 좀 더 많이 느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더 늘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그 트렌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겠지만 어설픈 실력의 개발자는 장기적으로 대체된다. 이런 거는 기억을 하시고 좀 공부를 하셔도 깊이감 있게 공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요것들을 잘 아시고, IT 업계는 실력 좋으면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실력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